할렐루야, 더블유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1월 17일 주일 예배로 우리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확진자가 계속 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숫자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일랜드가 확진자가 급증하는 그 증가율이 유럽에서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또 아픈 사람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각자의 삶 속에 머물며 좀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아일랜드에 속한 아일랜드에서 특별히 HSE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더블유 한인교회 1월 17일 주일 예배로 우리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행동하는 반경이 많이 줄어들어서 주로 집에서 기거하며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절제된 시간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주님과 좀 더 깊이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서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선한 마음으로 돕게 하시고 또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예배하오니 저희들 비록 몸은 인근 각처에 흩어져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는 돌보며 너는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각자 처한 자리에서 주님께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가 되고 나서 코로나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1일 확진자가 최고점을 찍었다는 소식이 들려와 더욱 불안하고 어두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의 뉴스나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만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과 돌보는 가족, 의료진,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과 몸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나 가족들이 있다면 이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건강을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김동규, 안수정 집사님 가정에 새 생명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새 생명 안나가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블린 한인교회와 라스가 교회를 사역하시는 박용남 목사님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대언하시는 말씀이 저희의 삶의 등불로 빛나게 하시고 목사님의 헌신과 사역에 늘 성령이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매주 영상을 만드는 영상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일상생활에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블리 한인교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도 잘 보냈지요? 오늘 주일 우리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오브젝트 레슨을 목사님이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목사님이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요. 기도가 왜 중요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대답이 다 달라요.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네, 예,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부탁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이 배고플 때 엄마 밥 주세요. 네. 또 뭔가 어디를 가야 될 때 아빠 나 좀 저기 데려가 주세요. 엄마 아빠가 필요하죠? 똑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크리스찬이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잘해요. 자기만을 위한 기도는 잘해요. 자, 여기 스키트. 우리 어린이, 우리 집에 어린이들이 스키트를 되게 좋아해요. 맛있어. 이건 스키트 자이언트예요. 자, 스키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자, 이렇게 자기만을 위한 기도는 우리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이 잘해요. 어른들도 잘하고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다 완전히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라면, 기도까지 자기중심적이면 조금 더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구하라, 기도하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 목사님의 기도가 있고 우리 어린이들의 기도가 있고 어른들의 기도가 있고 이렇게 여러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돼서 만나면 더 좋겠죠. 자, 기도는 이렇게 우리들이 다른 곳에 있지만 다 서로를 연결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대에는 우리가 특별히 누굴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까요? 예, 맞아요. 바로 프론트라인에서 일하는 그 닥터, 너스, 그다음에 HSE 워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 또 백신을 놔주는 사람, 또 좋은 약을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의료에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우리의 기도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물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예,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한번 우리가 드린 각자의 기도에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 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연결해 주세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기도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우리 한번 잘 볼까요? 자, 화면을 좀 클로즈업 해주세요. 네, 자, 봅시다. 와, 벌써 큰 변화가 보이죠? 네, 각자 다른 기도가 아주 예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예쁜 컬러가 되죠? 우와, 보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의해서 다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연결되고 있어요. 야, 보세요. 우와, 색깔이 많이 예뻐졌죠?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라,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와, 예쁜 색깔이 중앙을 향해서 다 이렇게 연결되었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예, 자기만 욕심내는 기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할을, 능력을 보여주세요. 자, 우리 언니들 잘 보았죠? 자, 이렇게 서로의 다른 기도가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욕심쟁이처럼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십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욕심쟁이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위해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어린이 한 어린이의 기도를 다 함께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또 병원에서 일하는 다양한 사람들, 또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또 소중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145편 8절에서 13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45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과 잘 연결이 되고 매치가 되는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른 이 찬양의 제목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독일어는 Von guten Mächten träumt still umgeben. 그래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이런 찬송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독일의 양심으로서 독일 크리스천의 양심이자 나치의 그 만행과 선동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독일에 살아있었던 양심이었던 보네퍼 목사님이 처형되기 전에, 마지막 그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1945년을 맞이하기 전에 1944년 12월에 감옥에서 만든 시입니다. 이 가사가 한국 어로 보면 참 좋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이런 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있는 놀라운 평화여,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없으시리니 무슨 일 닥쳐올지라도 확신있게 맞으렴. 이런 그 가사의 찬송시입니다. 한국에도 몇 년 전부터 알려져서 많이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부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한 능력을 gracious power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게 선함에는 관심이 없고 파워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치 음식을 식당에 가서 음식 메뉴를 고르듯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선하신 능력입니다. 함부로 힘을 휘두르는 절제되지 않은 그런 힘이 아닙니다. 다윗의 시편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네포에시에 나타난 신앙 고백은 선한 힘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늘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감옥에서도 살았던 이 보네포 목사님의 어떤 간절한 신앙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들 선한 힘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나치는 어떤 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이 보네포 시에 나타나 있는 두 가지 핵심은 그렇습니다. 선한 힘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 그 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결국 그 선한 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힘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한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핵심을 이루는 것도 바로 이 두 가지 요소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선하신 능력입니다. 강자에게 힘을, 전지전능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세워주시는, 억눌린 사람을 해방시켜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그런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을 기반으로 다스리는 세상의 통치가 아닙니다. 선한 능력으로, 절제된 능력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것을 전사였던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었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사울왕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을 하지만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로 수많은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힘으로는 사람들을 완전히 통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경험적으로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끝까지 힘으로 제압하려 했지요. 그러나 사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잡힐 듯 쓰러질 듯 다윗은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통치 방식이 결국 강함으로 약함을 제압하는 세상의 통치 방식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끝까지 믿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대해서 gracious power, 선하시고 따스한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더디내시고 인자하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시고 특징이시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윗의 중심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선한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따스한 긍휼함이 있으신 분이시고요. 화를 더디내시고 인자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고 본질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캐릭터는 정반대지요. 선하기보다는 까칠하고 관대하거나 이해하기보다는 판단하고 다그치며 화를 더디내기보다는 화를 불같이 내고 정서적, 감정적 그런
그 찌꺼기들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배설하려고 하고 인자하기보다는 씁쓸해하며 시니컬하고 조롱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인간의 그 본성을 깊이 있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이 주님의 통치 방식을 이해하려면 바로 11절 9절에 보면 그 강한 힘이 압도하는 힘의 통치의 한계는 결국은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결국 선한 능력으로 오시는 주님의 통치가 세상의 힘의 통치를 결국은 압도하고 이기는 날이 온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분명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왕의 끝까지 그 끈질긴 추격을 먼저 마음으로 컨트롤하면서 감당하고 그 모욕과 수치를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새해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제 새해가 되면 백신이 나오고 그럼 이제 코로나가 많이 좋아지겠지 기대감도 컸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 왕의 끈질긴 다윗을 향한 추격처럼 COVID-19 third wave가 지금 전 세계를 특별히 유럽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WHO의 전망을 보면 올해가 어쩌면 더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26장 18절에 보면 그 사울 왕에게 쫓기신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원망과 같은 이런 생각이 다윗의 말 속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마 속이 타들어갈 거예요. 자신이 땀 흘려서 일궈낸 많은 것들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가 살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런 어려움들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쉽게 COVID-19 바이러스가 쉽게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무슨 악한 행위를 져서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이 오늘 사울 왕에게 쫓기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고백과 원망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다윗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기억하며 결국 선한 능력, 그 부드럽고 절제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힘을 결국 이겨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떻게 이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한 개인의 신앙에 영향을 주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과 그것을 우리 신약과 연관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Gracious Power가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24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은 그냥 떨어지는 기복이 아닙니다. 부정한 이가 복을 구하건 선한 사람이 복을 구하건 상관없이 복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가 흔히 기복 종교라고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하신 능력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Gratuitously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예. 바로 그 값없이 주어진다는 단어죠. 값없이. 근거 없이. Gratuitously. 근거 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니 이거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냥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코이너 히라베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Orion. The Orin. Te auto carity. 카리티는 카리타스의 격변화입니다. The Orin. Te auto carity. 이것이 뭐냐면요. 근거 없이 갑자기 그분의 선함에 의해서 라고 번역이 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선해질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의 선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제가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노예에서 12월 31일 날 분명히 미국에서 노예였는데 1월 1일 눈을 뜨니까 갑자기 미국 시민으로 변화된 것하고 똑같은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선한 능력에 의해서 변화되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보네버 목사님의 찬송시를 한번 설교 후에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 당시에 그 주님의 선한 능력이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히틀러에게 90%의 독일 교회가 침묵하거나 동조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였어요. 교회가 성경적으로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교회가 침묵했고 교회가 방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몇 프로? 그 제대로 된 교회가 10%밖에 해도 당시에 나치 시대에 독일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심이 사라지고 교회가 점점 극단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욕심을 내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반성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조금 더 믿음의 눈으로 이 사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더 긴 주님의 통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주님은 한국교회 안의 문제점도 보시지만 또 그 안에 속한 여전히 그 선한 10%를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치 치하의 버네퍼 목사님처럼 세속화되고 극단화되어가는 물질주의 경향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에 1945년 보네퍼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 2021년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보네퍼 목사님과 같은 일꾼을 당신의 일꾼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지속적으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지속되고 결국은 이 선한 통치가 이 그릇된 통치를 몰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기초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는 더블린 한인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디도서 2장 11절을 보면요. 이 선한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주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선한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릇된 신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이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이 선한 능력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예,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육이 한 번에 끝납니까? 양육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내가 은혜 받았어. 그 은혜 받은 순간에 감동해서 모든 것이 다 용서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디도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gracious power가 양육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속적으로 양육하셔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거기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3절이 중요한데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 즉 이것은 우리가 선한 능력을 받은 크리스천은 이 보네브 목사님처럼 바울 사도처럼 디도처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렇죠? 기다리게 하셨으니 기다려야 보이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의 넓은 틀에서 바라볼 때 결국 하나님의 선한 통치는 마침내 드러나고 짧은 내 판단으로 결과를 살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가시고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우리 더불어다니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코로나 시대에 2021년을 열면서 우리를 짓누르는 이 어떤 암울한 느낌, 세상이 주는 일상이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이 두려움을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기까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시선으로 시편 145편 12절 13절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니다.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분명한 고백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신 능력으로 통치하신다. 그것은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리라는 이 시편의 고백은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선으로 우리가 안 될 것 같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역사를 악한 것이 이기고 그릇된 것이 정의를 물리친다라고 하는 이런 세상의 짧은 역사의 맥락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이 무가치한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명한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또 보네퍼 목사님은 그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의 마지막 옥중서신의 그 시편 이 노래를 쓰시고요. 시를 쓰시고요. 마지막에 쓰여진 12월 말에 1944년 12월입니다. 그 옥중서신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The Lord is weak and powerless in the world. And that is precisely the way, the only way, in which he is with us and helps us.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약하시고 힘이 없으신데 바로 그 유일한 약함, 힘이 없으신 그 길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보네퍼 목사님은 예, 그 모습을 보고 아무도 보네퍼 목사님이 이겼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를 돕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Christ helps us.
not by virtue of his omnipotence, but by virtue of his weakness and suffering. 주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하심과 그분의 고통담하심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보네포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능력이라는 라는 그 시의 2절과 매우 유사합니다. 주님의 강한 팔이 결국은 지금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히틀러가 나치가 세상을 지배할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의 약하심과 고통당하심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의 처형 과정을 지켜본 플루센베르크의 수용소의 의사는 훗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내 방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서 나는 보네포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에 앞서 그의 주 하나님께 내면으로 기도드리는 것을 보았다. 이 유달리 동정이 가는 사람의 헌신적이고 확신에 찬 기도의 태도는 나를 깊이 감동시켰다. 처형대에 있어서도 그는 짧은 기도를 드리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교수대의 계단을 올라섰다. 몇 초 후에 죽음은 예외 없이 찾아왔다. 거의 50평생 동안 나는 의사로 일하면서 그처럼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의 처형을 지켜본 그 나치의 의사, 장교 의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을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진실함과 선한 마음과 경건함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시는 더불어 아닌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이 어려운 팬데믹의 상황을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결국은 주님의 선한 능력이 세상의 힘을 이기시고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싸움을 다스리시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강함을 이기고 어루만지고 다시금 그곳에서 새살이 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다윗의 시편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소중한 인생의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축도에 앞서서 한 가지 짧게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촬영할 수 있는 인원이 아직은 함께 동시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영상팀과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작업을 통해서 가능한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 영상이 실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 그 후에 추가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후 2시에 2시 전에 이제 라이브 온라인 예배가 올라오지 않으면 2시에 시작하시는 것으로 아시고 2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부득이 그 시간을 놓치신 분들은 2시 이후로 재방송은 오는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재방송을 또 시청하시고 함께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팀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수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시는 우리 영상팀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날마다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화해케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의 은총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통치가 세상의 힘을 이기고 짧은 시선으로 볼 때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속에서 교회를 통해 주님의 통치를 써내려 가시는 그 선한 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힘에 붙들리기를 원하는 더블야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